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나라가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그 영웅이 왕이나 장군일 수도 있지만 국민 중에서 의외의 인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100년 전쟁에서 영국한테 계속 밀렸는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오를레앙의 소녀 잔 다크 결국 프랑스를 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영국에는 99세의 캡틴 톰 무어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흩어졌던 영국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톰 무어 할아버지가 이 National Health Service, 우리나라는 뭐 질병관리본부나 이렇게 의료진들의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집 앞뜰을 100번을 걷겠다는 걸 하고 100번째에 돌아오는 사진을 영국의 BBC가 찍은 겁니다. 저 보십시오. 제목에 캡틴 톰 무어, 에비역 육군대인 거 봅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톰 무어 할아버지 때문에 영국의 BBC 방송 그 선녀하고 막 나타나고 미국의 CNN에도 나왔어요. 99살 날 할아버지가 지금 절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어요. 그 연세가 정확히 99세고 이달 말에 딱 일주일 후에 4월 30일 날 100세가 되십니다. 근데 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전 세계 45만 명이 돈을 보내갖고 500만 파운드. 저는 이 500만 파운드가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잡혀. 달러로 보니까 2,300만 불입니다. 엄청난 돈이 모였고 지금 할아버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본인도 하신 할아버지도 놀랐는데 이 물결이 톰모 할아버지한테만 가는 거고 영국의 어린 소녀, 저 여학생, 쟤는 톰모 할아버지의 100세 생일 카드를 맹기려갖고 어린이를 상대로 이 모금을 모으는 운동을 하고 스펜서라는 어린 소녀는 아버지하고 마라톤하고 뛰면서 또 어려운 사람, 코로나로 싸우는 어려운, 고생하는 사람들 모금을 모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이죠. 99세 할아버지가 어떤 젊은 세대에게 모범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지금 이 앞에 소녀나 저 스펜서 소녀는 톰 무어 할아버지 증손자 증손녀뻘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소년 소녀지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가를 좋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왜 저는 이거 이 기사를 보고 왜 세계가 이 톰 무어 할아버지한테 열광하고 있냐를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요인은 뭐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99세면은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들어요. 99세지만 난 무언가를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하겠다. 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99세로 무조건 앉아서 젊은 세대 신세만 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고생할 때 나는 무언가를 하겠다. 이거 굉장히 톰 무어 정신이 앞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우리나라도 이 톰 무어 정신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99세이시지만 두 발로 이렇게 잘 걸으시고 하면은 이렇게 돈이 안 보였죠. 저 사진 보세요. 처음에 저 보행 보조기 아닙니까? 왜 저렇게 99세인데 저런 정신을 하니까 결국은 군인 정신이에요. 그 태평양 전쟁 때 육군 공병 대의로 인도하고 버마 전선에서 싸웠답니다. 참 그때 전쟁사를 보면 굉장히 그때 영국군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버마의 정글을 뚫고 험한 2000m나 산을 지나면서 그 중국의 충칭, 지금 중경으로 쫓겨간 장제스 정부에게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도로를 뚫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고생하고 참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 인생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총을 들고 자유와 평화, 영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늙어서는 99세, 내일 모레 100세입니다. 100세는 보행기를 들고 코로나와 싸우는 영국의 젊은 의료진,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진짜 이 톰 무어 할아버지가 100번을 돌고 올 때 착 저 옆에 이 젊은 군인들이 영국 군인들이 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톰 모어 할아버지 인생의 제일 멋진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젊은 군인이 자기를 쳐다보기 위해서 쫙 도열하고 있을 때, 걸어갈 때그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그 경험 안 해본 사람 그 맛을 모릅니다. 예,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해병 중에 안세영이 6.25 때 대한민국을 구하러 달려온 영국의 애벽 육군대의 톰 모어 할아버지께 인사드립니다. 선배 장교님,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